안녕하세요. 삼식 루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번에 했던 포켓몬 모드 1회차에 이제 이어서 2회차를 진행할 건데, 저번에는 저희끼리 이렇게 포켓몬을 구하고 좀 키웠다면은 오늘은 저기 루텐 저 보셨나요? 저 뒤쪽에. 어, 이게 뭐예요? 여기 일로 와 보세요. 따라와 보세요. 네. 여기 오시면은 저희가 그 근처에다가 체육관을 만들어 놨어요. 임시로. 아, 이게 체육관이에요? 예, 느낌 약간 느낌 좀 나나요? 네, 엄청난데요? 어, 느낌 좀 나요? 네. 그래서 이 간판들을 보면은 대충 이 체육관이 어떤 체육관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좀 약간 느낌이 오는 게 몇 개 있어요? 예,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뭐야, 지옥에도 이제 오늘 있어? 이 체육관을 깨면 됩니다. 오늘 참고로 체육관 총 6개고요. 네. 예, 채팅창에 8개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그 제작팀이 따로 인원수가 없기 때문에 6개로 했습니다. 6개로 했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시고 네. 여기 뭐 체육관 관장님이 있으면은 통화를 직접 하셔도 되고요. 네.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오늘 같은 경우는 2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건데요. 네. 어, 2시간 동안 뭐 자기 먼저 그냥 시작하자마자 바로 여기 와서 체육관 관장님께 도전을 해도 되고 네. 어, 조금은 키워가지고 자기 그냥 알아서 혼자 키울 시간을 갖고 나중에 도전해도 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2시간이 딱 끝났을 때 그때 배지를 이기면 백지를 줄 거예요. 네. 그거를 가장 많이 모은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뭐야, 나 나라. 그리고 만약에 배지가 갔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에 배지가 저희 개수가 똑같잖아요? 네. 저희끼리 한 판 더 붙습니다. 아, 또 붙습니까? 네, 저희끼리 이제 배지가 같을 때 한 판 붙어서 이긴 사람이 최종 승리하는 걸로. 오케이. 나쁘지 않죠? 네, 어차피 붙을 리는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이길 거니까. 제가 여섯 개 다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루테님 그 네. 디지몬이랜다. 그 포켓몬 좀 다 한번 꺼내 보실래요? 네, 이거 왜요? 아니, 뭔지 한번 보려고. 저도 보여드릴게요. 아, 저번에 저희 다 봤으니까. 아, 오케이. 일단 얘는 집어 넣을 건데 얘는 넣을 거거든요. 얘는 못 써요. 잠깐만. 어, 뭔데? 잠깐만요. 아, 이거 X로 했는데 얘는 못 써요. 얘는 저주 받아. 아, 얘 집어 넣고 네. 네, 얘는 저주 받았고요. 와, 내 거 진짜 완전 쎄 보이는 애들밖에 없네. 짱이다. 뭐야? 저 이거 수달 같은 너다. 너. 분호 같은 너야. 너야. 어, 조개 까먹을 것 같이 생겼네 이거. 너라고 너. 푸린을 잡고 있네. 와, 푸린 잠만보 하여튼요. 다 비슷한 종류. 이 워글도 이거 대머리 독수리 아니야 이거. 야, 머리카락 많이 달렸어. 엄청. 야, 내 거 봐라. 내 거 이 우람한 우리. 아, 포켓몬들 봐라. 너 야, 니네 포켓몬들 헷갈리면서 어? 포켓몬들 헷갈려 디지몬이라고 하는 게. 어, 그런 게 있어. 자, 어쨌든 자, 그 자기 뭐 이렇게 속성별로 뭐 자기가 체육관 관장님을 잘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은 걸로. 아, 그리고 참고로 저번에 몬스톱을 남으셨죠? 네. 몇 개나 남으셨어요? 저 두 개요. 두 개? 네. 저도 한 개가 남았는데 네. 여거는 어, 여거까지는 가지고 쓰는 걸로 합시다. 네. 여기까지 쓰는 걸로 하고 여기 돼지고기 있으니까 가져가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10시 19분이니까 네. 12시 20분까지 할게요. 2시간.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2시간 동안 가장 많이 모은 사람이 네.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가주세요. 네. 나가 꺼주세요. 꺼지라고요, 저분. 아니, 꺼달라고. 꺼지라고요? 통화 꺼져. 루텐. 갑자기나 목도 안 좋은데 목 낭비하게 하려고. 여러분,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진행할 때 물을 좀 많이 마실 예정입니다. 일단은 관장님들이 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타입들이 이게 관장님들이 약간 상성이 있거든요. 각자의 상성이 있어. 그래가지고 장단점인데 이게 상성에 좀 다른 게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전기 포켓몬 같은 경우 만약 전기 트레이너를 잡게 된다면 어 돌 타입 그런 게 좋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타입이 쌍검잡이 빼고는 거의 비행 노말 이런 거라서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오히려 전기 타입이 있으면 물 타입한테 유리한데 유리한 것도 없고 불리한 것도 없는 편이라서. 지금 좋다고 해야 될지 나빠다고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삼식이는 포켓몬이 5마리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마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마리만 좀 강한 거 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강한 거. 제가 목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점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빨리 좀 강한 거를 지금 저희가 20분이니까 저희가 12시 20분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은 시간이 한 40분? 10시 40분? 한 20분 정도만 새로운 포켓몬을 한 마리 잡아볼게요. 좀더 강한 걸로. 좀센애 있으면 좀센 애로 한두 마리 정도 잡자. 사막이 어디였더라? 사막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자작나무 숲에서는 EV가 잡힌다고 하더라고. EV 봐도 안 잡을 거예요. EV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쌍건잡이가 사실 되게 좋은 포켓몬이거든요? 제가 바빠가지고 쌍건잡이를 못 키웠는데, 쌍건잡이가 되게 좋은 포켓몬이야? 되게 좋은 포켓몬이야. 그래가지고, 쌍건잡이도 키울 수 있으면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쌍건잡이도 키울 수 있으면 키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관장님을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그거니까, 저거 레벨 좀 높을 텐데. 한 43쯤 될것 같은데? 느낌상? 맞으면 대박. 저번에 봤을 때 43이더라고. 42네? 아, 아깝다. 근데 이 포켓몬이 좋은가? 아, 잡아달라고 나한테 싸운 거는 것 같은데? 난 풀인으로 내보내서, 누르기. 이거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나를 때리는 스킬이 많다. 좋아. 워글은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배워 가르기. 아, 위험한 게 맞네. 격투 타이거 배웠다. 불에 파도 몸통 박치기 해야겠다. 일단은 칸이 남으니까 잡아볼라 했는데, 아, 그리고 모헌터볼은 다섯 개인 거 알고 거짓말 친 거였어요. 저번 화를 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제가 대결을 하게 되면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진짜를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조금 진짜를 말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를 말을 안 해요. 대결을 하게 되면 조금 경쟁심 때문에 뭐 상관없겠지? 자, 가자. 검은색 큐토리는 일단은 그게 없으니까. 뭐야, 레벨 2짜리가 있네 여기. 이런 숲 쪽에 좀 초반 레벨업 하기 좋은 애들이 많은 것 같아. 물론 레벨업은 잉어킹의 꿀이긴 한데. 익스트림 쪽으로 갈까? 익스트림 쪽에는 더 이상 잡을 만한 게 없는데. 바다 쪽 KC. 오, 깜짝아. 저기 익스트림은 아니. 저쪽에 뭔가 무슨 소리지 이 소리? 누군가 아파하는데? 내가 아플 뻔했어. 내가 아플 뻔했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내가 아플 뻔했어. 좋아, 좋아. 근데 목이 진짜 왜 이렇게 안 났지? 목이 생각보다 되게 안 났네. 시작하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역시 똑같네요. 야돈이 35짜리가 있다. 가재군이 여기 있네. 가재 장군 같은 거 종종 있는데, 이상하게 가재 장군 같은 게 없단 말이야. 이거 별로일 것 같아. 가재 장군 같은 게 없어. 됐다. 제발 뭐가 조금만 견뎌주면 안 되니? 조금만 쓸게. 조금만 쓸게. 쓰고 또안쓸 테니까 2시간만 잠깐만 힘을 내주면. 아니, 한 2시간 반 정도만 힘을 내줘. 부탁할게. 다단지가 진화가 없죠? 다단지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여기가 익스트림 힐이야? 좋아. 익스트림 힐에는 좋은 포켓몬이 많으니까. 나는 약간 리자몽도 잡아보고 싶은데, 리자몽은 한 번도 못 봤다. 포켓몬 보자면서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리자몽은 코리가 별로일 것 같아. 단한 번도 리자몽을 본 적이 없어. 알통몬 좋아. 죽지 않고 자, 뭐가 조금만 좋아. 지금 잘하고 있어. 화이팅 화이팅. 네모 화이팅. 조금만 쓰고 쉬게 해줄게. 방금 전까지 쉬었잖아. 쉬면 일하는 시간도 있어야지, 그치? 저 사람 좀 레벨 높은 사람인데? 저번에 싸웠을 때막42막 그랬었는데? 저 뒤에도 트레이너, 아니, 저 찌르보드구나. 29네? 지금 쌍검잡이 레벨업 시키긴 좋겠다. 얘안 죽네? 쌍검잡이 레벨업 시키기엔 괜찮을 것 같아. 싸워요, 아저씨. 30짜리? 깨비드리조니까 셀블레이드. 생각보다 별로네. 리벤지.
별로네? 물의 파동. 아니야, 그냥 세블레이드 할 것 같아. 이제 다음은 또 얘야? 아, 똑같은 거밖에 안 내. 얘네들은 진짜 다 비슷한 거밖에 안. 아, 더 낮은 거네. 삐삐? 삐삐? 저 픽시인가? 오케이, 오케이. 레벨업은 많이 못했는데. 삐삐. 아, 삐삐가 20. 어? 보스다. 보스 잡다 보면 가끔 마스터볼 주거든요? 근데 보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켓몬의 가장 높은 애에 맞춰서. 어, 야, 근데 잡겠는데? 깜짝아, 저 전설의 포켓몬인 줄 알았네. 야! 아니! 얘로 32짜리로 75짜리를 잡았어. 뭐야? 32짜리로 72짜리 잡았어. 75였나? 헤비볼. 헤비볼은 무거운 포켓몬 잡기 좋은 거죠? 아, 높떴다.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들어가는 중입니다. 근데 잡을 수가 있네. 좀 놀랬다, 나도. 오. 단단지는 원래 좀 낮아요? 아, 그래? 잘 됐네. 독바늘. 독바늘이 끼고 있을 수 있는 템인가? 어, 근데 나한테 언제 야간투시 넣어놨어? 몰랐네? 에, 레벨 6짜리는 상대할 필요가 없어. 오. 이거 이름이 한글이 아니라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아쿠아제트. 어, 버리자. 아쿠아제트 필요 없을 것 같아. 아쿠아제트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페이검. 페이검은 별로 것 같고. 지금 시간이 13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내가 있는 지형에서 좋은 포켓몬이 절대 나오는 게 아니고. 오, 가재장군. 49짜리 야도란이랑 42짜리랑 가재장군은 43? 하, 제발 야도란. 야도란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갖고 조금만 나랑 좀 해줘라. 아, 어, 뭐야, 공격 스킬은 일단 있어. 내가 많이 달았어. 좋아. 공격 스킬이 있으니까 평화주의자는 일단 아니다. 아, 죽었다. 오케이, 잠만보. 누르기. 어. 포켓몬을. 제발 한 방에만 죽지 마, 쌍검잡이. 아씨. 피를 되게 애매하게 만들고 싶은데. 하품. 하품으로 일단 재워. 자면 좀 더 잘 잡히지 않을까? 근데 하품이 왜 써진 것 같지 않은 게. 아! 야도란은 안 자나? 야금야금 일단 써봐. 오케이! 정말 피가 야금야금 남았어. 하이퍼볼. 어! 뒤에 장크로코다 있잖아! 장크로다일 있잖아! 몰랐네? 저것도 잡아야지. 장크로다일은 무겁지 않나? 좋았어. 사라졌어. 있잖아, 사라졌어. 환상이었나? 삐가 환상 봤나? 야, 야도란 피 1 남겼었어. 능력치 보자. 환상이었나? 사이코키네스. 와, 산후의 박치기 좋지 않아? 오야, 공격 되게 좋은 거 잡았어. 어, 저기 볼 있다. 괜찮은 거 하나 잡은 거 같아요. 울트랍. 어, 울트랍을 얻었다는 거 같은데. 어, 하이퍼볼인가? 나 볼 하나 썼는데 볼이 하나 더 있는데? 고스. 팬텀을 만들지 않는 이상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어? 저거 삼식이가 잡았던 그거 아니야? 아! 삼식이구나! 아! 삼식이구나! 어쩐지 물에 떠있다 했다 이씨. 어쩐지 물에 떠있더라. 어? 삼식이가 보기 전에! 삼식이가 보기 전에!
움직여 보기 전에, 움직여 보기 전에. 아 근데 레벨 30밖에 안 되지 않겠지? 30 몇일 것 같은 느낌인데 뭔가 느낌이? 움직여 보기 전에, 움직여 보기 전에. 하. 뭐야? 개를 잡자. 삼식아 넌 개 잡아. 난 얘 잡을게. 걔도 가져. 걔는 네가 가져. 얘는 내가 가질 테니까. 아씨, 뭘 써야 되지? 뭘 써야지? 야, 배어갈을 써보자. 아 죽었어. 아씨, 피가 애매하게 남길 걸 못하겠어. 아, 둘이 같이 있으니까 뭔가 좀 좋은 포켓몬이 나오는 것 같아. 지금은 대결이기 때문에 더 이상 키울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높은 포켓몬을 잡는 게 낫지 더 이상 키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낮은 건 잡으면 안 됩니다. 뭐래? What? 쟤 뭐라고 하는 거지? 이쪽으로? 이게 물 쪽에 역시 강한 애들이 좀 많구나. 좀만 여기 더 놀아볼까? 여기 조금 놀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저 때렸냐였어요? 아 그래? 때렸냐였어? 쓰담 쓰담 쓰담쓰담 이쪽 어? 지금 밤이지? 좋아. 이쪽에 저번에 봤던 램프라였나가 있을 수도 있어. 가보자.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 아 저거 찌리공일걸? 오 좋아! 램프라 전 단계는 있어? 램프라 전 단계가 지금 있다? 그리고 밤에 그때 그것도 봤었어요. 그 뭐였더라? 그... 조르아크? 조르아크도 봤었어. 야도란. 자 야도란 있으니까 야도란은 더 이상 잡을 필요 없고 30... 오 48? 43?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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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오 이쪽 이쪽 여기서 조금만 운이 좋으면 운만 좋으면 아직 아침 되려면 모르겠지? 아직 아침 되려면 모르겠지? 제발 아침만 늦게 와라. 아침만 늦게 오면 분명히 충분히 발견하고 남을 거야. 저거 보자. 저거 레벨 몇이야? 40? 에스퍼 타입에 40? 어 동실리 끌 필요 없고 없고 이 사람 레벨 몇이지? 일단 이 사람이랑 싸우자. 레벨업 하긴 좋을 것 같아. 세블레이드 얘를 레벨업 시키려면 사막 가는 게 더 나을 텐데. 일단은 세블레이드로. 아 독 걸렸네? 아니야 괜찮아. 지금 뭐지? 아, 아 오케이 리자드야? 그러면 물대포. 아 갖고 싶다 물대포. 레디바 필요 없고 레디바 필요 없고 아 아케도스 필요 없어. 아 레벨이 넉넉한 애들이 없네. 넉넉한 레벨 애들이 없어. 득지형에는 그거 있었는데 약간 좀 독 포켓몬 같은 거랑 좀 그렇게 좋지 않은 포켓몬들이 있었어. 노도가스 같은 거 있거든요 여기. 노도가스를 한번 잡아볼까? 얼음지형 가자. 오! 눈지형이야. 아니야 이 스트림인가? 아 아깝다. 눈지형에는 또 눈지형에도 나쁘지 않은 거 많은데. 38짜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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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저는 날 수 있군요. 감사합니다.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날면 렉 걸릴걸? 어 렉 걸려. 렉 걸려서 안 될 것 같아요. 렉 걸려 렉 걸려. 날면 렉 걸려가지고 안 나는 게 좋을 거예요. 좋아요. 날면 렉 걸려. 이쪽 이쪽 그리고 적당히 날긴 나를게. 아 야 거기 가면 안 되는데. 여기서 나와. 여기서 적당히 좀 지나가기 힘든 곳은 날아서 갈게요. 렉이 너무 심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기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기고 싶어요. 움직이. 저번에 약간 거짓말처럼 무승부가 돼가지고 물론 내가 이긴 거긴 한데 봐주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어? 저 보스인가? 아니었지? 아 생각보다 없다. 여기 쪽에서는 더 이상 바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여기 쪽에서 잔만보랑 이 워그를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쪽에서 원하는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기서 더 이상 원하는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사막에 가자. 야! 너 그래. 너 왜? 너는 뭔가 내가 계속 잡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 일단은 포켓몬을 싼 거 잡으러 가고 제발 때려라. 아씨 못 때리네. 소리 내서 자이로볼이 그렇게 세진 않던데. 좋아. 아 피가 되게 애매하네. 그냥 죽여야겠다. 오 안 죽었다. 좋아. 해보자. 하이퍼볼 이거 잡으면 싸우러 가보자. 체육관 현장이랑 볼은 두 개까지만 던져볼게요. 하품으로 한번 잠을 재워볼까? 잠을 재우면 좀 낫지 않을까? 잠들었다. 뒤로 두 개까지만. 좋아. 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나이스. 자, 싸우러 가보자 관장님이랑. 아 근데 쌍권잡이가 너무 낮아서 걱정이긴 한데.